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재산세 인하를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조정과 환급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3법 등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다 보니 재산세가 오르고 이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는 10월에 발표할 내용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이 들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원래 계획대로 OECD 수준에 걸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0.16%로서 OECD 평균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는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밖에 되지 않아서 재산세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재산세 인하부터 검토하다니 조세 정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입니다. 만약 1주택 실거주자 중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 재산세 납부를 힘들어한다면 납부를 이연하거나 유예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재산세 인하부터 거론하는 것은 옳은 방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만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주택자도 갭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주택, 1주택자 등에 대해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 가구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중저가 주택 확보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어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은 주권자인 국민이자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재산세 인하 방침은 옳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부침개 뒤집듯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